안녕. 뭐야, 왜 잘생겼어? 뭐야, 왜 잘생겼어? 아, 뭐야, 왜 잘생겼어? 잘생기면 안 되냐? 안녕, 캐럿들. 순간입니다. 맞아요. 벌써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서 제 생일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6분 남겨두고 브이라이브를, 다시 6분 남겨두고 유부스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부가 잘 보이네. 식사는 잡섰어? 생일을 5분 남은 기분은 어떤가요? 일단 너무 오늘 되게 스케줄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좀 녹초 상태긴 해. 그렇지만 내 생일이 이제 왔다는 걸 알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브이라이브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업될 수 있고요. 26살이 된 소감? 26, 야, 벌써 26이야. 이젠 진짜 20대 후반이야. 근데 아직은 난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야, 우리 26이야, 어떡하냐,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 26이면 아직 너무나 팔팔할 때 아니네. 멤버들이 돈 모아서 선물 사준 거 있냐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하나 사달라고 할까 생각 중이긴 해. 그 파워플레이트라고, 이렇게 운동하는 그건데, 그걸 집에다 두면 또 운동을 못 가는 상황 때 거기서 운동하면 좀 운동하고 갈수 있으니까 아침에. 스토리에 올린 거 맞아요. 디노가, 네, 찬이가 사줬어요. 제가 또 방금 촬영 같이 저희 했는데 갑자기 오다 주었다면서, 오다 주었어요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그 신발이 하이인 거예요. 로우가 아니라. 제가 하이 잘안 신거든요. 아, 나 하이 잘안 신는데 이랬는데, 아, 형 하이 진짜 안 신는데 이러니까. 근데 또 감독이 온줄 알아. 거기서 좀 발목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또 하이가 발목 잘안 꺾이게 도와주니까. 또나 챙겨주는 거에 난또 그런 좋아하는 F니까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있었던
그는 어디 있죠? 어디? 아직 없어. 아직 내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Happy birthday. 태어나줘서 고마워. 후반이라니? 비즈니스 커플이냐고? 어떤 게? 둘이? 비즈니스 커플인 게 사이 좋은 척 하는 거냐고? 아니면 사이 안 좋은 척 하는 거냐고? 내 배경 화면 넌데 아는 언니가 남친이냐고 해서 남친이라고 했어. 잘했지? 키키. 나 약한 새악기식에서 허걱. 설마 새악기야? 네. 어이씨, 낚였다. 네, 새 악기가 있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이번 올해 귤 알죠? 우리 플레디스 케이크 맛집이라고. 진짜 대박. 기대해요. 가자. 아, 또 해피 부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곰돌이에 이제 축구, 농구공, 배구공 해가지고 위에 귤까지 놓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이 햄버거 티셔츠래요. 햄버거 티셔츠인데 이게 저 그 햄버거 티셔츠 그 캐럿 그 조슈 형이나 막 그 얘기한 거 있잖아. 귀엽게 생각할 캐럿도 귀여울 것 같다고. 그 티셔츠인데요. 또 이걸 또 새겨줬어요. 너무 이쁘죠? 캡처해주면. 자, 정한이 형이네? 어, 형. 아, 여보세요? 어, 뭐해? 어? 나 지금 위버스 라이브. 아, 오늘이 생일인데 생일이자마자 하는 거야? 어? 어. 생일이자마자? 맞아, 거야? 생일 10분 전에 시작했어. 시간이 그 내가 알잖아? 어,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알잖아가 너무 웃기다. 알잖아. 지금 라이브 중이구나. 아, 알겠어.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그래요. 뭐해? 나도 알잖아. 일하지. 어, 일하지. 어, 너는 먼저 하고 갔잖아. 응. 알았어. 일해야지. 그래야지. 그래, 캐럿들도 다 승관이 많이 축하해주고요. 다들 오늘 자요. 노래 한번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관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생일 축하한다. 아니, 고마워요. 아, 내가 성경 무서워하네 좀.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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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마, 순간. 아니,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무서워. 와! 왜 못해? 아, 진짜 미안하다. 쫄보, 쫄보. 쫄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올 한해도 건강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자. 많이 먹어도 안 붓고 많이 먹어도 안 찌고 많이 먹어도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이길. 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 성냥 붙였어. 성냥도 붙이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거. 이거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약간. 오레오야? 오레오? 아. 오레오 한 입에? 뭐가 되나? 오레오 옷도 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오레오. 여기다가 올려도 되나? 안 보여가지고. 고마워요, 캐럿들. 케이크랑 셀카 찍어줘? 알았어. 잔인해, 자리지 마. 아프긴 한데. 배구공 하나 먹어볼까? 이게 생크림인가 그냥? 어, 배구공도 센스 너무 좋다. 지금 크림이라서 느끼해. 곰돌이 V라인 만들게. 색깔이 왜 이래. 오레오 아닌데? 곰돌이 선생님한테 피나? 잔인. 뭐 또 잔인해. 어디까지, 또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야, 또. 아이고. 또 좋은, 감사하게도 생일 축하를 막 해줍니다. 해피 부스데이래요, 부스데이. 고마워요. 전 진짜 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제 곁에 두고. 응? 쏘리? 응? 응? 뭐야 이거? 이거 안 없어지는 막 색소 아니야 막?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너무 고마워요 그렇대. 살 빠졌냐고? 나는 늘 이래. 내가 그 컨디션에 따라 되게 얼굴이 많이 바뀌는 거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살 빠질 것처럼 보여. 아니 내가 무슨 실물 후기 같은 게 아주 무슨 어? 정말 실물이 막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얘기가 막 있어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닌데. 그래서
뭐지? 내가 이게 입술이 터서 그런가? 됐어? 은근슬쩍 자랑하기? 그래, 자랑했다. 됐냐? 혼자만이라도 고마워. 부동원이야? 고마워. 부동원 후원빈이야? 고마워. 2022년을 잘 보낸 나에게 한마디. 2022년도는 저에게 되게 정말 많은 감정을 준, 감정을 느끼게 해준 그런 한 해예요. 네. 너무너무 못 잊을 해고, 뭐 저는 매 년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작년도, 이제 22년도 정말 돌이켜보면 진짜 그 하루하루 너무 이렇게 진하게 추억이 남아있는 아니 뭔 소리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정한이 형이 물어보랬어? 이런 질문을 왜 해? 코 날라고. 아니기만 해봐. 아니잖아. 오빠 BSS 정말 기대돼. 정말 기대해. 진짜 기대해.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5년 만에 컴백인 만큼 내가 진짜 사활을 걸었어. 진짜 거침없이보다 레전드야? 맞아? 요? 최고라고 해주시네요. 네, 하여튼 스태프분들께서도 최고라고 해주시네요. 뭘 생각하든 그거 이상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막 일단 비주얼적으로 더 멋있어졌고 우리가 그때는 이제 멤버들끼리도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고. 근데 또 그때의 또 그 순수한 그 순박한 맛이 있긴 한데 그때는 진짜 좀 많이 좀 부끄럽지 그때는. 아 근데 막 좀 아 맞아 놀토에 나온 것도 봤어. 그래서 우리 컴백해 준다고 놀토에서도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네. 그 내가 쓴 가사가 나왔더라 처음으로. 전국각지에서 오잉 그게 제가 쓴 거거든요. 내 랩이 나와서 너무 좋았지. 스포는 절대 안 돼. 근데 뭐 어느새 지나간 스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있어도 보고 싶어. 실제로 보고 싶은 거지. 멤버들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졸린데 성관이 보고 싶어. 일단은 첫 싱글이잖아. 그러니까
한 곡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한 곡으로 앨범 만들어도 너무 했다고 생각할 거잖아. 내가 또 잘 알잖아. 많이 좋아해 줄 거예요. 기대 충분히 하고 있어. 와, 알겠지? 그리고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캐럿도 진짜 다 들어줘야 돼. 우리 셋 최애 아니라고 안 들어주면 진짜 너무해.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다 들어. 믿어주든 뭐든 우리 멤버면 난 다 품어. 캐럿들도 무조건 들어. 같이 하시랑 월드 껴가지고 스트리밍 같이 해줘. 진짜 당연하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차트가 어땠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 농담. 약간 좀 안 될 뻔. 아, 그래도 좀 들어줘. 아, 들어줘 좀. 진짜 부탁이야. 어? 성적 강요하는 가수 막 이렇게 뜨는 거 아니지? 나 진짜 이 정도 눈답 못 받아주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진짜지? 오케이. 부탁할게, 진짜.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적순이야. 성적도 좋으면 좋은 거야. 준대 조용한 준? 시끄러운 준대 조용한 준? 조용한 준. 마라톤 준, 마라탕 준. 마라탕 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회사 맞은편에 응원하는 현수만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 나 할 말 있었어. 맞아. 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제 생일 카페나 뭐 버스나 아니면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축하해주는 우리 모든 캐럿들 나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사실 올해 생일 카페를 진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컴백도 있고 막 이것저것 진짜 연초부터 많이 바빠가지고 진짜 시간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카페가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안 맞고 일찍 가고 싶어도 막 해도 뭐 어떤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생카를 해준 캐럿들, 생카를 가준 캐럿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나를 축하해주는 캐럿들한테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 진짜 말해주고 싶었어요. 뭐 사실 작년에 초에도 이제 회사 앞에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저 사진도 찍고 막 했었는데 그때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그냥 뭐 내가 다 찾아가서 다 찍을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올해는 내가 기회가 되면 꼭 찾아가서라도
먹고 싶다 진짜. 근데 진짜 시간 없다. 아 그래가지고 그 컵홀더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저 좀 하나만 주세요. 아, 왜 다 좋은 거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냐. 그리고 그랬어.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주지. 그건 그래. 인더스투 어땠어? 인더스투 좋았지. 진짜 재밌었지. 귀가 왜 이렇게 빨간냐고? 아 여기가 그 전체 뭐 그거 전체로 돼가지고 중앙제어처럼 해가지고 이쪽에 히터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 에어컨도 틀었어. 더워가지고 준이 커피 차 후기? 사실 그날이 촬영 날이었는데 준이 커피 차 와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고마웠고, 다른 멤버들도 많이 응원해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뭐 불러줘? 그래 뭐 뭐라도 불러줄게. 뭐 불러줄까? 요즘 싸움스럽냐고? 맨날 싸울 것 같냐 우리가? 싸워볼래 한번? 내가 뭐? 아주 내가 얼마나 어? 너? 오, 갑자기 우르르 나오네 막 갑자기. 뭐 부르지? 트러블 메이커 뭐야? 진짜 맨날 이런 거 물어봐놓고 진짜 못 골라. 늪도 있어 늪. 사건의 지평선. 그래 사건의 지평선.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던데. 너무 어렵던데. 아, 못 부를 수도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못 부를 수도 있어. 노래방으로 들어봐야 되나? 근데 나 지금 목이 아예 꺼져가지고 뭐 그래도 순간의 지평선. 어 다 높다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게는 네가 싫을 순이야. 안전한 이별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은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느낌이 담겼어. 난 한박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너로 인해 변했던 따뜻한 공기 너무 높잖아! 잠깐만! 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멀어져 가더라도 살아 숨쉴 테니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숨기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재평선 너머로. 와! 야! 용납할 수 없다. 아, 미안해. 이거 미안해 내가. 아기 명창이야. 아 이거 진짜 이거 목이 제일 좋았을 때면 키는 딱 맞는 것 같아. 높게 나가는데 와. 고마워 형. 아 진짜 나 미안하단 말 좀 그만 해볼까? 앞에 스태프분들도 모니터하면서 네. 잘 사실 사건의 재평선도 커버할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진짜 막 10월 11월 이때도 시간이 너무 안 나고 근데 또 뭔가 넬란이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 언젠간 한번 불러드려야지 했지. 미안하단 말 대신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도망가자는 맨날 있어. 도망가자는 몇 번을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 26분. 구 교수님 언제 컴백해요? 그러게. 그게 또 너무 자주 하면 또 그래. 됐어. 사건의 지평선 들은 걸로도 됐어. 고마워.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더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줘서 고마워. 아, 에어팟 맥스 왜 잘 안 껴? 끼긴 껴. 근데 약간 자주는 안 껴. 그냥 이어폰이 일단 편하고 좀 영상을 노래를 제대로 막 듣고 싶을 때는 맥스 껴. 뒤에 풍선 뭐냐고? 풍선은 뒤에 곰돌이랑 귤이에요. 저희 회사 분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작년엔 귤 케이크였는데 올해는 곰이고. 왜 이거 두 개를 했을까? 왜 이거 두 개 하셨어요? 그냥 입모양으로 해도 제가 알아들어 볼게요. 귤은 순간이고, 아, 귤은 순간이고, 곰도 순간이라서. 회사는 순간이를 곰으로 미는 거니? 아주 얼마나 고마워. 나 26인데 이렇게 곰이다 귤이다 뭐다 해주는 게 나 얼마나 고마워. 자기 대 안 자기? 당연히 자기 아니냐? 질문이라고 하냐? 자기? 설마 그 자기 할 때 자기는 아니지?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아, 나 어제 슬램덩크 봤잖아. 나는 사실 농구는 너무 좋아하지만 슬램덩크는 안 봤었는데 진짜 재밌더라. 슬램덩크 너무 재밌었어. 추천할 만해? 근데 이제 그막아뭐 추천할 만해? 그러니까 딱 슬램덩크를 딱 봤을 때그 슬램덩크란 영화를 그냥 이미지 포스터로만 봤다 했을 때 궁금하면 볼만해. 근데 내가 저런 애니메이션과 농구 만화 같은 건 내가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럼 볼 필요 없지. 근데 나는 농구 좋아하니까 한번 볼까? 그래서 봤는데 재밌었지. 배드민턴 한번 뜨자. 한번 떠. 나 어제 됐다. 그제 됐고 3일 전에 됐다. 다쳤다. 너무 재밌어 가지고. 수빈이랑 틱톡 챌린지 어때? 안 그래도 한번 찍자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기랑 안 찍어주냐고 해가지고 찍으려고 찍어봐야죠. 원래 각자 하려 했는데 시간이 안 맞네. 얘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축하가 왔네요.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어서 좀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편의점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일본 편의점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유부초밥, 유부초밥이랑 닭꼬치, 닭꼬치 있는데 닭꼬치에서 닭껍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닭껍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가 있는데 아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그거 말하고 싶다. 근데 그 이름을 몰라. 나중에 내가 캡처해서 보여줄게. 피노 아니야. 잠깐만. 유부초밥 맛있어 진짜. 캡처타임. 큐레저분들 달아리 챌린지 비하인드. 아니 내가 우리가 너무 못 만나가지고 근데 트레저 애들이 얼마나 너무 귀엽더라. 착하고 싹싹하고 그래서 보기 좋았어. 잘 사실 약간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했어. 약간 와이즈인데 약간 좀쓱 완전 이렇게 던지고 할줄 알았는데 애들이 너무 막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성격 좋고 막아 선생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 받을 때도 상 받을 나갔는데 애들이 엄청 칭찬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해줘가지고 약간 얘네가 선배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이렇게 막그잘 붙임성 있게 와주니까 좋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 고마웠어. 그래서 나중에 또 컴백하면 만나면 좋겠다. 네. 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 얘들아. 자, 이제 미안해요. 자꾸 말했다 말했다 해가지고 구석순 팬덤이 떡티순 노잼 구경미 언니 사진 올렸어? 뭔데? 가? 어디 올렸지? 사진 뭐 올렸지? 어디 올렸지? 아 그래요. 도겸이 형 아유 고맙네. 진짜 이도겸 사진 참 이런 거 참 어디서 참. 어 이런 거 나 좀 주지 그랬어. 나 줬었나? 완전히 기억난다. 이거는 마이마이 비비 때. 이거는 마이마이 비비 때야. 이거는 인삼공사 응원하러 갔을 때. 아 진짜. 요즘 배구 못 보러 가요. 그냥 배구 보기만 해요. 그냥 중계로. 그래서 지금 저희 인삼공사 팀이 4연패 중이에요. 멘탈 관리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근데 그 전에 이제 3연승을 했었어요. 연말쯤에 온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고. 뭐 나는 현대건설 팬이야. 어제 너희가 이기셨어. 너무 잘하시더라. 그래서 근데 나는 인삼공사를 이제 2005년, 6년 이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사실 뭐 진짜 정말 막 20여전패 했던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괜찮거든.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선수분들도 더 속상하시겠지. 그래서 원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응원할 거야. 인삼공사분들 힘내세요. 할 수 있어. 알죠? 승유가 가야 되겠어. 근데 진짜 그게 그거에 하루 스케줄에 내가 이제 영향을 조금 끼쳐가지고 아 나도 이게 웃긴 거야. 아 진짜 왜 이게 영향을 미칠까. 근데 또 이겼을 때도 영향을 끼치니까 너무 좋아. 그냥 라이브 끝나고 뭐해? 숙소 가지 뭐. 원래 오타쿠는 그런 거야? 맞아. 오늘 커피 한 두 잔 마셨나? 그래서 지금 물 마시잖아. 카페인 신경 쓰고 있다고. 아 크리스마스 때 진짜 크리스마스 때 이겼거든 현대건설. 우리가 현대건설 이겼어. 현대건설이란 팀이 그때 이제 10 몇 연승 할 때였어요. 진짜 잘해요. 너무 잘하는 팀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연승을 깼죠. 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지.
또 무슨 얘기하지? 요즘 한강산 책? 오히려 한강산 책 안 간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IBK 팬이야? 근데 거기냐? 미안해. 진짜 그날은 우리가 좀 이길게. 진짜 미안해. 이겨야 돼. 4연패야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북구 그저께 보고 왔어. 북구 너무 귀여워. 북구 사진 보여줘. 아, 난 진짜 뭐 다 자기 반려견이 잘 이쁘고 귀엽다고 하잖아. 진짜 난 진짜 그럴 때는 가만히 있거든 요즘. 끄랑해. 어쩔 건데 이거. 어떡해. 그리고 또 뭐 이따가 쥐 혼자 또 갑자기 뼈를 통해. 그래서 어제 친구랑 보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잠깐만 이것도 같이 이렇게 폼 찍었어요. 찍어달라고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 노래가. 아름다운 청춘에 앉아 함께 써내려가자. 지금 이 순간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아직이니 미안하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야요. 지금 이 순간이 니니니 뭐 요게 생각이 안 나. 다시 넘겨 와 다시 넘겨 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맞다 미안해 안 그랬지 미안 하면서 또 해. 진짜 나 레전드다. 이야요 이야요. 은근슬쩍 신곡도 불러줬으면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야밤에 뵙나? 나 옛날에 엄마가 혼냈었어. 진짜 진지하게 뭐 그 휘파람 불지 말라고 그 뱀남도 무사 자꾸 불러 신이. 어? 아 맞다 저 썰플리도 찍어가지고 썰플리도 이제 공개될 거고
썰풀리도 진짜 재밌었어. 그 아이파크 뭐야? 그 용산 아이파크? 옛날에 나는 거 혼자 갈 때나 아무도 못 알아보더니 그 역시 촬영팀이 있으니까 사는 길이 엄청 멀리더라고. 그 재밌었어 엄청. 아샤츄 먹어보긴 했는데 전 아샤츄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쓸 건 쓰면 달 건 달아야 되는데 커피에 단 게 들어간 거는 커피빈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이상 품어줄 수 없어요. 뭐 자꾸 거침없이 불러달래? 어디 불러줘?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우릴 지켜보면 돼. 또 무슨 노래 해줄까? 머리 파마 안 했어요. 오늘 뭐 스타일링 해봤더니 트랙 라인이 너무 좋았어. 고마워. 나 가수 안 했으면 진짜 뭐 했을까? 나 뭐 했을까? 진짜 나 뭐 했을까? 고시 오늘 흥분도 많이 했다. 뭐 애들이 그거지. 아까 누가 운동을 쓴 분들 이 길을 지나면 너의 집 앞이겠지. 지금 넌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목이 점점 풀리는데? 가수 아니면 귤농장 했어야 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나 지금 모르지 그건. 어? 답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 절대 못하지. 좋다. 나도 오니까 또 기분도 나고. 왠지 유튜브 했을 것 같기도. 진짜 했을 것 같기도 해. 뭔가 뭔가 했을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토끼즈? 토끼즈 미안해. 아 찬이? 야 그거 하는데 우리 대기실에서 소리를 엄청 질렀어. 그래도 난 널 만났겠지. 감동이다. 좋은데. 엔터 캐스팅 디렉트 했을 것 같아. 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참 감동이네요. 사실 내일도 스케줄이 있고 또 바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짬 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생일이 딱 1월 26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아직 그 새해가 적응이 안 된 이 뭔가
제 기분이 또 이런 생일까지 축하받으니까 좀 되게 항상 다시 이렇게 좀 그래 약간 리프레시 되고 리마인드 되는 그런 그런 느낌이지. 남친이랑 사귄 지 3일 됐어. 너무 설레고요. 그래 너 이제 뭐 슬슬 가야죠. 슬슬 가려고 하고 있었어. 사실 하이보이 찍을 때 그걸 밑에서 찍었잖아. 화자분들도 이건 너가 꼭 찍었으면 좋겠다, 승환이가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찍게 됐는데, 그 처음에 막 타이밍 맞추고 하는데 막 안 맞고 이렇게 너무 민망한 거야. 막 밖에 또 막 그 하이브 보러 온 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몇 명 보면서 막 발견했는데, 그리고 이제 딱 찍었어. 하이브를 이렇게 딱 찍고 내가 거기 쏙 들어갔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하이보이 이렇게 딱 하고 그 노래가 끝나는데 그 순간 너무 민망한 거야. 그 회사 그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한테는 막 그자 아 이렇게 되게 신나다가 그 회전문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그 회전문에 딱 들어서 그 회사 안쪽에는 다 너무 정적, 다 나를 약간 이상하게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걸 찍고 내가 순간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찍다가 순간 너무 민망해서 으악 민망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탁 했는데 이제 그 회전문을 내가 탁 쳐버린 거야. 쳐서 이게 멈췄어. 잠깐 이렇게 치면 멈추잖아. 그래서 내가 돌아 나왔어. 근데 갑자기 경호원님이 회전문 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순간 내가 좀 쫄았어.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마 이제 그냥 일반 이제 뭔가 촬영하는 사람으로 봤나 봐. 날 못 알아보고 하신 것 같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근데 절대 이거 절대 경호님 뭐라 하고 이러면 안 돼. 당연히 경호님은 경호님의 일을 한 거야. 근데 난 마스크도 안 썼거든. 근데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못 알아보지 한 것 같았어. 좀 예쁘게 말할 수 있잖아. 약간 의기소침해주고 근데 다시 돌아가도 내라고 했을 것 같아. 갑자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도 맞지 경호원님인데 어떤 사람이 회사 회전문을 들어와서 회전문을 쳐. 당연히 경고해야지. 문 밀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 솔직히 이거 아티스트 콘텐츠를 찍는 거잖아. 그래서 네 했지. 그랬다. 근데 쫄았어 진짜. 내가 진짜 쫄았어. 키도 너무 크시고 쫄았어. 이걸 말할까 말까 했거든. 왜냐면 사실 좀 마냥 웃긴 얘기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다 모니터하면서 불안불안했을 거야. 근데 그 나는 정한이 형 된 날이 그 정한이 형도 여기 경호님들이 되게 빡세다. 그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간다. 보안이 세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못 들어갔던 경험 때문에 여기 난 그 생각 때문에 아 진짜 경호님도 진짜 아티스트 분들한테 되게 진짜 얄짤없구나 싶었지. 그 생각이 들면서 나도 순간 네 했던 건데 고시고 생각해보니 아 나를 못 알아보셨구나. 알아봤다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 생각이 들었지. 나 이제 2분 뒤에 끌게.
웃픈 얘기지 진짜 웃픈 얘기. 나는 또 못 견뎌 이거 또 얘기했다고 막 각종 커뮤니티에서 막 이게 맞네 뭐가 맞네 막 잘못 막 따지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얘기 또 안 좋게 나오고 막 이러면 나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해. 나 진짜 키로트한테 TMI 얘기해 주라면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진짜지. 미리 차단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다 약속했어. 나만 불편함 이런 거 나 진짜 너무 불편해. 진짜 내가 불편해. 무슨 말을 못하겠어. 벌써 한 시간 했네. 진짜 재밌어. 라이브 보면서 잠들 것 같아. 잘 자. 내일은 좀 제가 바쁠 예정이어가지고 왜 바쁜지는 나중에 또 알려지겠지. 이렇게 모인 김에 마지막 제가 스포 하나 하고 끌게요. 내 의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승관 씨의 커버 나와요. 커버 노래 나오니까 꼭 들어주고 자요. 구석순 아니야! 나 커버야 커버. 거봐 찍은 거 있다. 음원으로 나오는데요. 들려 들어주면 노래 제목까지 말해줘? 아니면 말해주지마. 어차피 20분밖에 안 남았어. 20분 정도는 너네 견뎌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음원이 음원 사이트가 아니라 그 음원으로 나온다. 그 말이지. 아이고, 난리 났어. 말해줘? 안 돼. 나 때는, 위버스 라이브 웬 말이야. 말해줘.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그러니까 캐럿들이 원하고 있던 노래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 기대를 먼저 끄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랬어. 그거 말하고 이제 갈라 했어요.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이제 1시야 이제 빨리 자야지 나도. 글자서? 네 글자라고 해야 되나? 힙한 거야 따뜻한 거야 아니면 신나는 거야? 힙한 거야 힙한 거 뭐 내가 무슨 노래 갑자기 힙한 거 뭐 뭐해 내가 갑자기 아니면 신나는 거 내가 뭐하나 뭐 할까 내가 힙한 거랑 신나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만 얘기해줘. 너무 고맙고 캐럿들 오늘 자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올 한해도 예 또 행복하게 살고 싶게 만들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올 한해도 이 오늘의
기분 절대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잘 살아볼게요. 네. 잘 자고. 네. 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월요일 됐구나.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브이라이브, 아, 또 위버스 라이브 또 자주 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네. 요즘 조금 할까 하다가도 막 지쳐가지고 못하고 이랬는데 늘 그런 것도 자주 해야지 내가. 또 만나자고. 또 볼 거잖아. 또 볼 거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 아쉬운 마음 좀 있어줘야 돼. 잠깐만, 배드민턴 할 시간에? 미안하다. 아니 근데 배드민턴 해야 붓기 빠지는데 어떡해. 진짜 빈틈이 없어 진짜. 아까 배드민턴 할 시간에 있었다 지금. 나 진짜 아까 봤다. 미안해. 배드민턴 할 시간에 30분만 줄여서 해볼게. 전곡 너무 찔려가지고 너무 아프네. 가기 전에 진짜 그거 누가 했어? 누가 얘기했어? 안 빼도 예쁘장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배구 볼 시간에 기억 같이 받아라. 어떻게 그랬냐고. 뭔 말을 하죠. 해보자는 거지 진짜. 배드민턴 미안해. 네 그거야. 미안해. 알았어. 이제 갈게. 16분 뒤에 꼭 들어줘요. 안녕. 빠이. 타임 랩스.